안녕하세요. 남양주시 진접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내년에 네. 2019년에 세 가지 띠가 이제 또 삼재에 들어오잖아요. 네.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한번 또 풀어주신다고. 안 그래도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. 내년에 이제 2019년 개해년에 이제 그렇죠. 삼재들이 들어오시잖아. 그럼 네네.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문의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갖고 제가 좀 이제 메모를 좀 해놔봤어요.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하잖아. 이제 삼재 좀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려볼라 했는데요. 이거는 꼭 매화신년 의견이고 소견이에요.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는 삼재들 다 현명하게 대처해보시길 바란다고 내가 이런 마음에서 좀 준비 좀 해봤어요. 자, 우선에는 이제 기해년에 우선 이제 27살 이제 계유생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이런 분들은 2019년에는 이제 이동운이나 이제 뭐 혹은 외국 타향으로 좀 이제 진출하는 해운년이라 할수 있겠어요. 2019년 기해년에는 바닥 기반을 좀 다지라는 운이거든. 이제 바닥부터 다지라는 운들이시니 다 이제 입삼재나 이제 들어오는 삼재시잖아. 그러니까 이제 삼재를 복삼재로 돌리셔갖고 이제 기초부터 기초 공사부터 이제 튼튼히 하는 해운년이거든요. 27에. 그러니 이제 청년 시기에 기초 공사 잘하셔서 기반을 잘 다지셔갖고 다져보아갖고 이제 내가 좀 기초를 좀잘 다져갖고 이렇게 이어가 보시는 것좀 어떠실런지 혹시 알아요? 기초부터 잘 다져갖고 나중에는 큰 사업가 될지 안 그래요? 그러니까 꼭큰 사업가로 이제 잘 다지셔서 번창하시길 바라고요. 자, 이제 39 신유생 분들 이제 무엇인가 이제 또 새로운 시작하고 시작을 동시에 이제 바닥을 치는 해운년이라 할수 있겠어. 특히 이제 문서 사기 같은 거, 그다음에 사고수, 낙상수. 또 이제 관제수, 동서사방 움직이시더라도 좀 매사 꼼꼼히 조심들을 좀 하셔야 할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이제 상문도 들어오니까 특히 상갓집들 이런 데도 좀 다녀오실 적에 지난번 내가 말씀드렸죠? 상문 푸는 법. 신문지 이렇게 돌돌 그렇죠. 말아갖고 세번 왔다 갔다 좀 뛰라고.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. 그래도 찜찜하다 싶으시면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 집 있으실 거 아니에요? 그런데 가셔갖고 입삼재, 들삼재 꼭 막으시고 시작을 하시겠으면 좋겠어요. 신유생 분들, 꼭 조심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1살 기유생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이제 무술년에 들어서서 이제 그동안 노력했던 결실들이 이제 보여지겠지만 좀더 나은 사업이라도 내가 좀 해보겠다고 이제 투자할 계획들이 있으시면은 기해년에 들어서서는 이제 잠깐 스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. 왜냐면은 특히 이제 주식 투자, 부동산 투자 이쪽으로 좀 많이들 움직이시려고들 하시는데 절대 기해년에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, 저는. 그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그래도 내가 무술년에 조금이라도 쌓아놨던 금전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기해년에는 이상하게도 이것 좀 해볼래? 저것 좀 해볼래? 막 이러면서 막 바람들이 좀 많이 부르시거든. 그러다가 내가 여기 퍽 하고 투자를 했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금전 손실을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셔. 그러니까 뭐 입삼재, 들삼재, 들어오는 삼재 미리 막으시고 무술년에 열심히 쌓아놨던 금전들 있었잖아요. 잘 지키시길 바라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뱀띠. 이제 뱀띠 삼재 31살 이제 기사생 분들 자 이제 이분들은 빈둥산에 숲을 이루는 형국이라 빈둥산에 숲을 이루는 형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숲을 이루는 형국인데 기인이 붙어서 숲을 이루는 형국이야 빈둥산에 빈둥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는 산이거든요 근데 그렇죠. 그 산에 내가 숲을 이루는 형국이야 기인이 붙어갖고 기인이 붙어갖고 숲을 이룬 형국이니까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 있잖아요. 준비해왔던 일들을 연차례 하나하나 이제 풀리는 형국이시니까 준비들 하시고 있던 일들을 시작하셔도 무난한 해운년이니까 삼재코에 묶이시지 마시고 꼭 삼재 풀으셔서 기인 달성, 목표 달성을 이루시길 바라겠어요.